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영재가 돌아왔습니다. 실생활에서 사용하기 좋은 영어 표현. 오늘 가져온 내용은 그 맨날 늦는 사람 있잖아요. 왜? 우리 사람들 만날 때제 시간에 절대로 안 하고 기본 5분, 10분 늦고 2, 30분은 기본인 사람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사용하기 좋은 영어 표현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네 가지 표현인데요. 아마도 이제 저희가 그 밴쿠버에서 이제 있었을 때 저희 형제가 코리안 타임이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한국인들끼리 이렇게 만날 때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항상 기본 막 3시에 보자 하게 되면은 다 모이고 나면은 3시 반막 이렇게 됐거든요. 외국 친구들이 있거나 뭐할 때는 다들 제 시간에 오는데 이상하게 한국인들끼리만 모일 때는 꼭 그렇게 늦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코리안 타임이다라는 표현을 써서 3시에 보기로 했으면 기본 플러스 마이너스는 없고요. 플러스 한 30분 정도 이제 그 유격을 두는데 많게는 1시간인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꼭 했습니다. 야, 출발했냐고. 출발했어? 하게 되면 출발 안 했으면서 꼭 출발했다고 이제 사람들이 주로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출발했다고 하게 되면 어디쯤 오고 있냐를 꼭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뭐 어디쯤 이제 오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이제 이것도 거의 늦는 친구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서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거짓말인 줄 알아요. 그리고 아직 아무도 안 왔는데 너만 오면 된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너만 오면 된다고 얘기하면서 빨리 오라고 상대방을 보칠 때너 어떻게 제 시간에 온 적이 없냐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표현들 참 옛날 생각이 나는데 준비해봤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했냐라고 얘기를 할 때는 오고 있냐라는 이제 그런 내용을 더 이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출발하게 되면 이 departure라는 표현 아시죠? 근데 departure라는 표현이라든가 departure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말하기보다는 오고 있냐, 그래서 on your way냐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are you on your way? 그러니까 지금 오고 있는 길 위에 있냐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고 있어? Are you on your way? 그러면 이제 상대가 야, I'm on my way라고 대답을 하게 되면은 어디쯤 오고 있는데? 라고 물어볼 때 어디쯤이라는 표현은 where 뒤에다가 about을 붙여서 whereabouts are you now?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지금 어디쯤인데?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whereabouts이라는 표현 알아두시면 좋겠죠? 세 번째 표현, 너만 오면 돼 라고 지금 써 있는데요. 여기 지금 제가 준비한 영어 표현은 이거의 또 의역이에요. 그래서 너 빼고 지금 아까 너만 여기에 없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역을 하게 되면. 그래서 you are the only one. 너뿐이야. 근데 여기 뒤에다가 이 one을 수식을 해주면 who's not here yet. 아직 여기에 없는. 그래서 아직 여기에 없는 사람. who's not here yet. one who's not here yet. 아직 여기에 없는 사람이 됩니다. you are the only one who's not here yet. 너만 없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 시간에 온 적이 없다 해서 우리가 be on time이라고 하게 되면 제 시간에 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be on time. 그래서 you are on time 하게 되면은 너 시간에 맞춰 왔어 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거기다가 never를 붙이게 되게 되면 절대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you are never on time 이라고 하게 되면 제 시간에 온 적이 없어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표현 쭉 정리해 볼게요. 오고 있냐라고 할 때는 Are you on your way? 의역을 하게 되면 출발했냐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되고요. Whereabouts are you now? 라고 하게 되면 어디쯤 오고 있냐? 어디쯤이냐? You are the only one who's not here yet. 너만 여기 지금 없어. 너만 오면 돼. 넌제 시간에 오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You are never on time. 이라고 할수 있어요. 여러분들 연습하시기 좋게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Are you on your way? Whereabouts are you now? You are the only one who's not here yet. You are never on time.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맨날 늦는 친구들한테 사용하기 좋은 표현들 준비해 봤고요. 유용하길 바라고. 또 여기 저희가 카페 항상 이렇게 끝에 소개를 해 드리는데 이 카페에 오시게 되면 여러분도 영어 회화 체계적으로 이렇게 문법부터 아주 기본적인 문법부터 이렇게 교재를 통해서 배워가면서 훈련할 수 있는 모듈이 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영어 공부를 더 체계적으로 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 카페에 방문하셔서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다음 표현을 가지고 찾아뵙기로 하고요. 여러분 그러면 또 영어 공부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